중요한 사건입니까? 사인을 철저히 밝히고 시신을 수습하라는 왕실의 명일세. 허니 신녀의 지시만 따르면 될 것이야. 이쪽이 이번 일에 도움을 줄 포총 윤부장과 그 수하입니다. 윤인이라 합니다. 무령입니다. 사진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진검이요? 진년, 진월, 진일, 진시. 네 개의 용이 들어간 날을 태길해서 만드는 보검을 사진검이라고 하죠. 사진검은 오직 왕실에서만 쓰는 검입니다. 왕실을 위협하는 사악한 악귀를 베는 검입니다. 악귀? 그럼 귀신을 뵌다는 말씀입니까? 아, 결국 귀신 쫓는 주술용 검이었다는 말씀이군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신물을 가벼이 입에 담아선 아니 됩니다. 무기고를 나오고 나서 이상한 김새는 전혀 없었는가? 뒷간에 간다길래 소인 먼저 자리를 뜬 것입니다요. 아까 그들이 사진검을 만드는 야장들입니까? 결국 죽은 자를 포함해서 저 다섯이 사진검을 완성시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근자에 자네 아들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는가? 이런 자식일 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할매 정신 차려요! 저 처자는 어찌 갇혀 있는 것입니까? 신성한 검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을 유혹해 그 길을 흐트린 죄라네. 다들 행동거지를 조심한다더니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러면 저 처자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고울의 법에 따라 죄를 벌할 것입니다. 이곳의 일이 끝나셨으면 그만 들어가시지요. 저 아이가 제물로 쓰일 그 아이입니까? 그렇습니다. 24년 동안 준비해온 일입니다. 이번에는 결코 실패해서는 아니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청 대신 상조공걸 하부골 중청 대신 상조공걸 하부골 사람의 짓이 아니라면 그것을 쓰도록 해라. 이번에도 사진검 제작에 실패하면 더 이상 성수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향이라 하옵니다. 대장장이들과 정을 통했다는 연유로 잡혀있다 들었는데. 그 어르신들은 제게 아비 같은 분들이십니다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정을 통하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요. 대장장이들이 사진검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어르신들이 보검을 만드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의식이 있다며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나를 잡겠다고.
인연이 영문도 모른 채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두려움을 아느냐? 조금씩 조금씩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아느냐 말이다! 사진검을 만드는데 의식을 치른다 들었다.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냐? 모든 것을 말하고 나를 도와준다면 나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 나래는 흰소린 절대 안 하는 분이구먼. 25 해 전 마을에 한 여인네가 들어왔습니다요. 참 고맙습죠. 비단같이 고운 살길 여인은 쇠네들이 어찌 마다했겠습니까? 주지 말아요, 제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애비모를 아이를 낳았었죠. 그 무렵 궁부가 마을로 찾아온 곳입니다요. 포상을 후하게 할 테니 사진검을 만들라 명을 내렸지요. 그리고는 사진검에 거명을 뜨는 날 신령스런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산 여인을 물로 맞춰야 한다고. 그런데 왜 다시 사진검을 만드는 게냐?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써야 했는데 그 여인에는 아이가 있었어. 혹시 그 아이가 아니 향이 아니야? 너는 그 옥에 있어야 하잖아. 내가 왜 옥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네 놈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게 뭔 말을 하는 게? 싹 물러가! 향이가 귀신에 씌인 것입니까? 그 귀신이 24년 전에 제물로 희생당한 향이의 어미입니까? 당장 사진검 제작을 중단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막을 것이오. 포박하라! 저자 그 수아를 당장 옥에 가두거라! 예!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모녀지간이옵니다. 네 본분을 잊었단 말이냐? 왕실의 신검을 만드는 거사에 천한 것들의 목숨을 운운하다니! 이어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야장들을 잡아들이거라! 구문이... 신당에 수하를 보내어 무령을 끌고 오게. 여차하면 그년을 제물로 쓸 것이야. 나래, 아무도 없는 듭쇼. 실력 발휘 좀 해보거라.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고 묻잖느냐?
도대체 된 일입니까? 저들이 왜 신녀님을 잡아가는 것입니까? 향이가 안 된다면 저라도 제물로 쓰겠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맡겠습니다. 내일 새벽 진시까지 사진검을 만들지 못하면 국무도 더 이상은 손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나리 혼자의 힘으로는 국무님과 향이 모두를 상대하기 힘드실 겁니다. 모두들 물러가거라. 너희들이 대적할 상대가 아니다. 모두들 모였으니 반드시 나타나겠구나. 내년이 죽지 않는 이상 달라질 것은 없겠지. 용신과 한 몸이 되어 신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라. 그린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 내년의 몸을 바쳐라. 이제 네 놈들 차례다. 안 돼! 더 이상 사람을 죽여선 안 돼! 네가 지금 모두를 죽여 사진검 제작을 막는다 해도 네 딸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벌어지만도 못한 것들이다. 쟤들 목숨만 구하겠다고, 쟤들 피부치만 지키겠다고 나를 제물로 삼았단 말이다!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어린 것은, 어린 것을 한 번만 보여주란 말이다! 아이고! 이 목액해와 내 책임지고 향이를 잘 키워줄 테니까 너무 원망치 마라, 어? 제물로 삼고도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내 딸을 죽이려고 했어. 용서할 수 없다. 내 영혼이 억겁의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이놈들을 살려줄 수가 없어. 네 아픔을 이해한다. 네 고통과 한스러웠던 삶을 이해한다. 아니 그보다 네 딸의 행복만을 빌었던 네 간절한 마음을 알겠구나.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고 자네가 갈 곳으로 가게. 네 딸의 안위를 책임질 것이니 부디 이승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나게. 네가 행복하길 바랬다.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어머니?